맛이 좋습니다. 그러세요? 실은 오늘은 뭘 마셔도 맛이 있을 겁니다. 무슨 말씀이신지. 보기가 좋았습니다. 중전께서 후궁들을 모아놓고 잔을 마시고 있는 풍경이. 칭찬을 해드렸는데 왜 시무룩하십니까?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송구해서 용 안에 바로 뵐 면목이 없습니다. 대비마마께서 소인을 믿어주시고 대궐의 안살림을 맡기셨습니다. 더는 중전으로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요. 소인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, 전하. 부인. 예, 전하. 부인은 내 첫정입니다. 나에게 첫아들을 낳아주신 분이고요. 그런 부인을 내가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? 전하께서 자주 절 찾아주지 않으시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요. 이젠 이 넓은 대궐 안에 부인과 나뿐입니다. 더는 세분마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. 그래야 아래 것들이 진정으로 중전에게 머리를 숙일 겁니다. 예, 전하. 오늘처럼만 하세요. 그러면 됩니다. 전하.